그러는데. 난 그렇게 안 했어. 그러면 그냥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한다. 야, 기억해. 야, 나 이거 쓴다. 아니야, 나 써야 돼. 아, 잠깐 나 써야 돼. 내가 더 급해. 아, 씨, 그래 보인다. 아, 나 진짜 중요한 때야. 나 도와줘. 이거 찢어진 거 같아. 야. 아, 얘도 잠깐만. 알았어. 근데 살려줘. 알았어. 물. 석션. 간밤, 밤. 뭐 가위. 메스 어디 있어? 히트요. 히트 메스. 히트 없다. 메스 어디 있어? 펀드지 좋네, 배. 혜연 누나는 뭐해? 언니 김민 오빠랑 얘기해. 아, 진짜? 너 혜연 누나는 좋아? 좋지, 근데 너무 안타까워. 많이 아파. 응. 너무 잔인한 거 같아, 김민 형이. 근데 미련 없으면 그런 사람이 맞아. 맞긴 한데. 야, 니 가차관 했었잖아. 그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계속 니한테 여지 줬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적어도 내가 그렇게 만났던 사람이 상처 있는 건 반하지 않아. 나도. 근데 나는 규민 오빠처럼 못했을 것 같아. 그니까. 근데 야, 7년이면 솔직히 가족이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가족. 그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냥 할 때까지 하는 거지. 난 지구 어디 떨어뜨려놔도 잘 될 건데. 근데 혜연 누나의 그렇게 7년 공부했까 그거를 깨뜨기가 쉽지가 않아. 그럼 나는 거기 들어가고 싶긴 해? 그런 사람한테? 뭐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근데 혜연 언니라는 사람 새로 봐서 그런 거 봐. 이게 뭐 7년 연애, 오빠도 4년 연애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또 달라. 맞아. 난 그거를 그게 봐. 만날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난 혜연 누나한테 물어보고 싶어. 다시 만나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규민 오빠도 혜연 언니를 잘 이해를 못해. 근데 진짜 웃긴 게 여기는 이렇게 지내보잖아. 본인들은 여기 있는 다른 사람 다 이해하면서 자기 엑스 이해 못한디. 이게 진짜 아이러니요. 내가 그런 면에서 혜연 언니가 현기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혜연 언니를 그냥 가만히 둘 수 있거든. 자유롭게 가만히 둘 수 있거든, 믿어주면서. 그래서 나는 현기랑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현기랑 만날 때 내가 좀 더 마음 넓게 했으면 안 썼을 것 같거든. 야, 너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나 지금은 진짜 연애 잘해. 그래. 나 너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해. 근데 후회는 하나도 안 해. 왜? 어떻게 보면 내가 양심이 없기도 하고 그때 내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있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너한테 고맙지. 그러니까 내일 재밌게 놀자. 근데 형은 다시 만나고 싶어? 그래 보여. 나는 히드 오빠 마음. 그래 보여? 어. 난 히드 오빠 마음 궁금해. 그게 아니라 그래 보이는 게 아니라 정이 많아가? 그냥 그럴 것 같아. 아니, 정으로만 만나는 건 안 만나. 둘 다 원하는 것 같아, 서로를.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것 같아? 응.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야. 지연이가. 아니야. 어. 아니야. 아, 진짜! 말해줘, 오빠! 솔직히 좀 말해줘. 오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지연이가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하지 못했어. 그런 느낌을 받았어. 좋았어? 와, 진짜 죽네. 야, 진짜. 아, 대박. 야, 미쳤다, 이거는. 오빠 본 거 중에 피부 제일 좋다, 지금. 다들 즐겁게 팩을 했다니 다행이네.